건 계속 하고는 있는데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텐션이 낮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제가 자기개발을 여러 해 이어오면서 온갖 다양한 감정을 겪었던 듯 싶어요. 번아웃, 우울감.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4시간 넘게 자기개발을 하거나 너무 괜찮아요. 200% 경험하고 깨달은 자기개발을 아무리 해도 번아웃 오지 않는 방법 모두 공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일 아침 공부든 뭐 독서든 뭐 어떤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실력 향상을 위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스타에 인증할 목적으로 공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다면 내가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지, 영어 실력을 키워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그 목표를 이루면 나는 궁극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봐야 해요. 자기개발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자기개발을 하면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더라고요. 누가 한다고 따라해서도 안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내 자신에 도취되어서도 안 돼요. 이런 자기개발은 그냥 시간 갖다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은 온전히 나의 인생의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점검 시간 갖는 것이에요. 자기개발 하다 보면 막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전후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힘이 그리고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셨다면 분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1cm라도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주변에 자랑도 해보고 격려도 받아보고 나 자신에게 보상도 해주면 이 성장이라는 게 게임처럼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장을 했음에도 재미가 없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다음 방법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자기개발을 찾는 것이에요. 자기개발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만큼 나에게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자기개발 중에서 우선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나에게 재미있는 자기개발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개발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데 영어 필사 방법이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즐겁게 찾아 나서고 탐험해봐야 해요. 그 유튜버는 필사를 추천했는데 나한테는 뭐 영어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혼자 어플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구에게나 헬스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달리기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크로스핏, 테니스, 축구 같은 스포츠가 맞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정적인 뭐 요가, 막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운동을 이어가려면 내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번아웃은커녕 운동하는 시간, 자기개발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개발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중에 최소한 한 달은 무엇이든 진득히 해보고 이제 정 맞지 않다 싶으면 다른 항목을 찾아 나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 맞는 자기개발도 처음에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진득히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요. 한 달 뒤에나 진가를 발휘하고 나에게 맞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셔터 내리는 시간 갖기입니다. 자기개발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공감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뭐냐면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미쳐버립니다. 쉬는 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유 시간이 생기면 뭐 책 보러 카페 가고 싶고 막 뭐라도 써야 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이든 자기개발이든 뇌를 어느 정도 쉬게는 만들어줘야 해요. 자기개발은 인풋과 아웃풋의 연속이잖아요. 무언가 뇌 속에 계속 끊임없이 집어넣고 사고하고 끄집어내고 이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러면 이제 뇌와 몸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잘 자고 잘 치워줘야 해요. 자기개발을 미친듯이 한 날에는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뇌를 비우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이제 샤워하고 빠르게 잔다든지 이러면 번아웃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으면 복잡했던 머리나 막 피곤했던 신체도 다음날 되면 리셋되는 것 같거든요. 이 자기개발 셔터 내리는 시간 갖기, 휴식 취하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을 남에게 도움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개발이자 성장이잖아요. 내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기하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혼자 솔프라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타인과 교류하고 또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통해 온전한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타인에게 도움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자기 효능감이 훨씬 생기고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운 지식을 블로그 등에 공유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뭐 말 그대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느낌으로 가면 신기하게 잘 안 지치더라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부단히 성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에 자기개발 관련 팁 나누면서 받는 감사 댓글이나 아니면 독서 모임 운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함께 더불어 성장하니까 더 달릴 힘이 나고 크게 지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제 연료가 되어주는 느낌도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무리 자기개발에도 번아웃 안 오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봤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기개발은 평생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해요. 자기개발을 습관으로 길들이고 배움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자, 오늘 공유드린 팁을 참고해서 번아웃 없는 자기개발 생활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또 만나요. 빠바이.